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다뭐 하고 있었어요? 기차 기다리는 분이 계시네요. 어디 가려고 기차를 타실까요? 퇴근. 회사. 밥 먹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운동 가는 분 계시고, 많네. 맞아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죠? 포스터가 공개됐죠, 오늘? 그죠? 오늘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네,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리네요. 맞아요. 새로운 예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촬영하면서는 일단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는 재밌고, 저도 아직, 방송은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이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세븐틴 호시가 축하한다고, 네, 스태프들이랑 다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스태프분들이랑, 그리고 같이 촬영하시는 나머지 출연진분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선물을 해줬었죠. 저도 일단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뭐지? 지금 15야 방송하고 있잖아요. 출장 15야. 재밌게 보고 계세요? 저도 다 봤어요. 저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많이 틀리던데. 많이 틀리더라고. 아, 근데 그게 그런 거지. 확실히 그 목소리에 기가 죽은 거예요. 소리를 생각보다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기가 죽어서 말이 잘안 나와요. 오늘이랑 어제도 그렇고 엄청 덥지 않아요? 그죠? 너무 더웠어. 오늘도 너무 덥더라고요. 맞아요. 다들 몸 조심해야 돼요. 진짜 몸 조심해야 돼.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건강 조심할게요. 누가, 누가 티셔츠 이쁘다고 했어. 샀어요. 샀어. 초록색을 좋아하냐고? 뭐, 딱히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평범한? 아, 초록색이구나.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원래 되게 초록색 많이 보이던데요? 그래서, 보이길래 하나 샀어요. 말차라떼 색깔이요? 그런가? 말차라떼 색깔이요? 말차라떼 같나? 약간 진짜 그래 보인다. 아, 계속 그렇게만 보이겠는데, 이제? 그렇네. 녹즙색.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지금 이게 카메라라서 좀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안 커요. 평범해요. 어깨가 화면에 다안 나오는 거는 지금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손도 이렇게 하면은 다 화면에 안 나오죠. 등산 후기. 맞아요. 저, 맞아요. 그동안 잘못 가다가, 제가 올린 날 갔다 온 거거든요. 와, 너무 다리가 갔다 온 다음날 아프더라고요. 뭐든 꾸준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아파. 아, 미끄러지진 않았고, 예. 네. 힘들더라고. 맞아, 엄청 더웠어요, 그날도. 아, 그죠. 제가 골프 치는 것도 올렸죠. 맞아요. 저번에 올리겠다고 한거 올렸어요. 그렇죠. 보통 영상에 내가 SNS에 올리겠다 그러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싶은 걸 올리잖아요. 매번 그렇게 맞지 않고요. 잘 맞았는데, 운이 좋게 그걸 누가 찍었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하나 맞았어요. 아, 생일 축하. 그거 있잖아요. 그거 최근 아니에요. 그거 최근 아니고, 그 동호야 생일 축하해. 그거는 그게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네, 1년 됐어요. 1년 된 거예요. 맞아요. 작년부터 쳤거든요. 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다들 저밥 먹었냐고 물어보네요. 그, 저 오늘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뭐 먹었냐고? 맞아, 여기.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고 그거 더블 쿼터 파운더 그거 먹었어요. 아, 치즈 스틱은 안 먹었고요. 네. 사이드? 사이드 안 먹었어요. 사이드 안 먹었어. 햄버거만 먹었어. 그거랑 콜라랑. 더더워 몇 턱까지 찍었어? 그러게, 그러게. 재밌냐고요? 그 저도 아직 방송을 못 봤지만 찍으면서 재밌어요. 네, 찍으면서 재밌었어요.
응?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오늘은 뭐 일정 있고 잠깐 시간이 비어서 왔어요. 잠깐 비었어요. 그래서 왔어. 진짜 빠르네. 저녁 메뉴 추천? 난 먹었지만 안 드신 분들 계시니까 뭐 할까? 뭐 하지? 잠깐만요. 내가 봐볼게. 지금이 7월. 7월 제철 음식. 7월 제철 음식 치니까 옥수수, 토마토, 감자, 블루베리, 도라지, 수박, 복숭아, 갈치, 참외, 복분자, 자두. 아, 뭔가 주 메뉴로 먹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8월도 비슷하네. 그거 얼마 전에 초계국수 먹었거든요? 초계국수를 먹는 거 어떨까요? 아니면 닭갈비에 막국수? 어떠지? 괜찮아요? 초계국수 진짜 맛있었어. 며칠 전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싱크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나? 왜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싱크가 안 맞으니까 싱크대를 바꾸자는데요. 싱크대를 바꿈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싱크대를 바꿉시다. 내가 맞아요. 추천해 달라는 말을 뭘 많이 들었는데, 뭐 음식, 뭐 식당, 뭐 그런 거 추천해 달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싱크대 추천해 달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역시, 역시 도노들은 항상 새로워요. 싱크대 추천? 싱크대는 어디 게 좋은 거야?
그지, 맞아. 싱크대 만드시는 멋진 분 계시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어,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해방일지 단은 안 봤고 클립으로 뜨는 거 봤어요. 그 장면 클립으로 많이 보이던데. 그 어디 찾아가가지고 그 뭐야 어디 찾아가가지고 그 약간 화내면서 싱크대 주문하라고 하는 거. 그 클립을 봐가지고. 추앙회가 뭐죠? 추앙회가 뭐지? 추앙회 뭐지? 설명해 줄 사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 좋아, 좋아. 무왕? 그말좀 귀여운. 그 뭐야? 우리 관련된 건 다. 좀 귀엽네. 도노, 무왕, 약간 이런 거네. 그러니까 다들 발음이 귀여운 단어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누르니까 끊기나 보네. 나도 끊기네. 이걸 누르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봐야겠다. 난 댓글이 빨라서 이거 이렇게 좀 돌려보려고 했는데 이거 만지면 안 되겠다. 안 만져도 끊기는데? 어찌됐든 만질 때마다 끊겼거든요? 안 만져볼게.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
맞아, 그냥 이렇게 하시죠. 일단 원래 오늘 제가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껐다가 다시 켜보든가 뭐 방법을 취해볼 텐데, 제가 조금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다가 끊기면, 그냥 잠깐 끄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잠깐 끊기면 캡처 타임을 합시다. 오케이? 어디 가냐고요? 네. 어디 가야 돼요? 물에 밥 말아 먹냐고요? 제주도 있을 때는 물에 그밥 말아 먹은 적도 많아요. 그 약간 그 맛이 있어. 뭐랄까, 그 약간 미지근한데 그 얼음 주위에 있는 밥알들만 살짝 그 차갑다, 약간 그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것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 공감하는 사람 분명 있을걸? 그죠? 있지, 있지. 봐봐, 공감한다니까? 그래. 맞아. 있어, 있어. 그래, 또 빨라지지, 또 빨라지지. 내가 못 읽지. 나 너무 웃긴 글을 봤어, 방금. 동호 우영우 보러 가는 거냐고. 설마 내가 이걸 지금 여기서 안녕하고 저는 우영우 보러 갈게요 이렇게 끄진 않지, 내가. 그거 아니에요. 방금 끊겼나? 나만 끊겼나? 그죠? 그럼 아까 그 캡처한 사람? 그 사람 있네. 좋아. 응? 홍순이 얘기 진짜 많다. 진짜로. 아, 그 포스터, 더드워 그 포스터에 나온 의사. 다른 의상이에요.
제가 다음에 킬 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한번 켜볼게요.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 나도. 아, 못 들었구나. 포스터에 나온 의상이 형사 의상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사 의상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웃기네. 우리 캡처 타임을 너무 자주 하게 되는데? 오. 내가 빨리 움직이면 끊기는 건가?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다들 오늘도 날씨 더운데 건강 조심하고. 아직 식사 전인 분들은 꼭 식사 챙겨 드시고요. 하고 있는 와중에도 끊기네. 그리고 내일도 덥대요. 그래서 내일도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에어컨 바람 너무 쐬면은 냉방병이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들 이렇게 밸런스 잘 찾으시면서 좋은 밤 되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고. 알겠죠? 알겠죠? 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게요. 안녕. 안녕. 끕니다. 끌게요. 안녕. 하나. 둘, 셋.